2016년 2월 28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69쪽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따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아, 요즘은 한국도 미국도 선거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 준비 중이고 한국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서로들 자기가 잘났는데 세상에 몰라준다고 아주 시끄럽습니다. 직간접 홍보하느라 난리들 아닌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는 과거 어느 시대도 보기 힘든 아주 독특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예능 프로에 나와서 볼 법한 막말을 막 하는 사람이 인기가 1위가 있어서 자칫하면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꿈에서나 이루어질 만한 환상적인 공약을 내거는 사람이 청년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사람 하자는 데 다 하자면 미국 거들날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때 아닌 박탈행이 울렸다더니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공천 문제는 아주 시끄럽습니다. 서로가 자기가 더 잘났는데 세상에 몰라준다고 핏대를 올리며 싸우는 걸 보니까 안 그래도 북한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 세상이 더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운 정치판을 목격하다가 나 잘났다고 떠벌리는 건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모습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남을 무시하는 본성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런 모습이 결코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겠죠. 너무 잘난 사람들이 설치되는 세상은 분명 정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하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개개인이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면 붕괴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인간들 상호간의 헌신과 희생 속에서 유지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이 자기 중심주의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많은 실제적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특히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여러 번 교훈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도 어리석은 인간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자 몸으로 직접 예수님께 행동으로 직접 여러 번 설교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직접 천국의 삶의 가치와 원리를 보여주신 가장 대표적인 장면을 들려면 아마 오늘 본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 의도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 속에 실천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게 더 큰 우리 고민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실천적인 문제에 있어서 오늘 본문만큼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충격을 주는 본문은 또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예수님 평소에 가르침과 많이 다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불과 몇 시간 뒤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아주 엄숙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르침 상황에서 주어진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행하신 마지막 강의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유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도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포장이 전혀 되지 않았던 팔레스타인의 거리는 그 메마른 땅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먼지가 거의 발목에 잠길 정도로 쌓이곤 합니다. 그래서 우기에 약간의 이슬비라도 내리게 되면 우리 서해 바다 뻘처럼 그렇게 변하곤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발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샌들처럼 되어 있어서 외출하면 금방 발이 더러워진 건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모든 집의 입구에는 더러워진 발을 씻기 위한 물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그 먼지 투성이에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 집의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일행들도 긴 여행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먼지를 뒤집어쓴 그들의 발은 아마 몹시 더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집에는 발을 씻어줄 종이 준비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앞두고 있는데 누구도 발 씻을 생각을 하지 못한 겁니다. 불과 며칠 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나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되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 그 가르침을 이해하고 마음에 새겼더라면 그들 중 누군가가 나서서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 발도 씻겨드리고 다른 제자들의 발도 씻어줬겠죠. 만일 그랬다면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의 착잡한 심정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참 마음이 허뭇하셨겠습니까? 그러나 누가복음 22장에 동일하게 기록된 다락방 기사에서 제자들은 아직도 우리들 중에 누가 더 크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누가 우리들 발을 씻게 하느냐? 적어도 나는 아니란 거야. 나는 너희들의 발을 씻게 될 만큼 못난 인간 아니다. 우리가 지금 12명이나 되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어야 되는 나는 아니다. 내가 그만큼 꼴찌가 아니란 거야. 나는 이 무리에서 그래도 꽤 높은 위치에 있고 내가 하는 역할이 더 크지 않느냐?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으면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뇌하는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 자랑과 인간적 욕망의 누림으로 서로 다투고만 있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그들이 예수님의 이 공생애의 마지막 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 중요한 순간에도 그런 추태를 벌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누가 상대방보다 더 큰 자인가에 대해서 다툼을 벌이고 있으면서 누구나 선뜻 나서서 남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일을 상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남의 발을 씻기에는 너무나 고귀하고 위대하던 겁니다. 물을 담은 주전자도 있고 대화도 있고 수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발 씻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는 대로 아프리카 성자로 일컬어지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의 전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밀림에 도착해서 손수 병원을 짓기 시작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땡볕에 박사가 직접 손수 톱으로 나무를 쓰면서 땀을 뻘뻘 내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슈바이처 박사를 도우라고 파견한 흑인 청년 한 명이 나무 그늘에 시원한 데 팔짱만 끼고 앉아서 구경만 하고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박사가 답답해서 그 청년 보고 그렇게 서 있지 말고 여기 와서 같이 일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흑인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배운 사람으로서 그런 막노동은 할 수 없습니다. 신학, 의학, 철학, 문학, 음악 다섯 개 박사하기 위해 명예 박사학위를 20개나 가지고 있었던 슈바이처 박사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예전에 배우기 전에는 그런 말 하고 살았네. 그러나 많이 배우고 난 뒤부터는 아무 거리낌 없이 일을 하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 흑인 청년의 어리석은 교만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신은 절대로 남의 발을 씻는 더러운 일을 할 천한 인물이 아니라고 서로들 눈 흘기며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씻지 않고는 식사를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율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 저녁 식사는 유월절 만찬회라 1년의 식사 중에 가장 중요한 식사 자리입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의 논쟁을 침묵 속에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없이 일어나셔서 주전자가 있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 복장은 종이 사람들의 손님들의 발을 씻어줄 때 갖추는 복장입니다. 그러시더니 가까이 있는 제자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선 그의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의 그 엄숙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기꺼이 제자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일반적인 관습은 제자라도 자기 선생의 발을 씻기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탈무드 가르침에 의하면 유대인은 혹시나 가난해가지고 자기가 몸이 팔려서 남의 노예가 되더라도 발은 씻겨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남의 발 씻는 것은 천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는 랍비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물과 물고기 두 마리, 보리도 다섯 개를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는 초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리고 온갖 병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지 3일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까지 살리셨던 능력의 소유자가 종이 돼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행동보다 강한 웅변은 없습니다. 더 우리의 눈길을 끄는 건 가룟 유다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면 지금 가룟 유다는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 예수를 팔아먹을까 그 생각이 마귀에서 가득 차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예수님 모르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다 하셨다고요.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걸로 봐서 예수님 분명히 가룟 유다 속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발도 씻었겠습니까? 아니면 넌 좀 이따 나 팔아먹을 배신자고 나쁜 놈이니까 너는 안 씻어줄 거야 그리고 건너뛰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전 예수님 전생에서 가장 슬픈 상황이 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자신을 팔아먹을 생각으로 가득 차있는 그 배신자의 제자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더러운 발을 씻고 있는 예수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인간의 일말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면, 진실로 인간이 이 우주에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진짜 그 생명체가 맞다면 신분을 뛰어넘고 율법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종의 모습으로 발을 씻기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왜 가룟 유다는 마음의 동료조차 없었을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 그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3년간이나 말씀의 훈련, 제자 훈련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자기 두 눈으로 역사를 초월하고 세상의 질서를 초월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직접 목격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왜 가룟 유다는 기초적인 양심의 가책조차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성도 없었을까요? 인간이 죄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들 중 누구라도 가룟 유다를 함부로 욕하고 비판할 수 있는 권리나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들도 가룟 유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들이 예의가 없고 의리도 없고 믿음도 없는 파렴치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어쨌건 예수님 마지막 강의는 제자들에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는지 아무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지금 이 황송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지 몰라가지고 송구슬하는 모습 쉽게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 충격받은 건 베드로였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만이 자신의 성격대로 그 놀라움을 이렇게 입으로 표현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수준은 거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행동으로 가르친 마지막 강의 의미에 대한 베드로 이해력은 거기까지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예의를 알고 인간적인 의리가 있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별로 뭐 인격이 좋은 인간은 안 됩니다만 만약 제 같으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제가 주님 발을 씻어드려야죠. 이러고 예수님 발을 씻어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근데 끝까지 베드로는 그런 성김의 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무릎 꿇는 자리조차 자신의 무릎을 꿇을 생각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 당시 베드로 신앙 수준이고 다른 모든 제자들의 인격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의미심장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너희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는 알리라. 지금 베드로뿐 아니라 옆에 있는 어느 제자도 지금은 예수님 가르침의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거란 겁니다.
그런 먼 훗날 세월이 지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하시는 행동, 지금 예수님 하는 놀라운 행동뿐 아니라 평소에 모든 가르침도 지금은 이해 못하겠지만 언젠가 이후에 알게 될 그때를 위해서 예수님 지금 마지막 강의를 행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발신의 행동뿐 아니라 그동안 3년 동안 가르치셨던 모든 것을 하나도 이해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시의 성자로 알려진 프란체스코에 대한 관한 전설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그의 집은 꽤 부자였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기쁨이 없었고 늘 허전하고 평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어느 날 말을 타고 산보를 나가는 중에 악취를 풍기며 흉측한 몰골한 손을 내미는 구걸한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일순간 프란체스코는 본능적으로 코를 막고 인상을 쓰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동정심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래서 말에서 내는 프란체스코가 그 거지에게로 다가갑니다. 그 문둥에 다가서 어깨에 손을 얹고 그리고 고름 냄새나고 악취 풍기는 문둥병자를 가슴으로 껴안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그 문둥병자의 모습이 예수님 모습으로 바뀌더란 거예요. 자기 자서전에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프란체스코는 고통받는 이웃에게로 가까이 다가가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내가 낮은 자세로 가난한 자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수록 상대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겸손과 섬김의 구체적인 본이 또한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베드로는 당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발을 절대로 시키지 못하시리다. 유대인들의 관점으로는 메시아가 이렇게 굴욕당한다는 건 아마 상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죠. 베드로도 그리스도가 이토록 낮아진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란 것이 때로는 왜 우리를 그렇게 낮아지게 만드는지 우리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남들보다 낮아지면 그게 인생의 실패고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잘못 생각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치를 남들보다 높아지고 남들을 군림하는 데 두지 남들보다 낮아지고 남들보다 비참해지고 남들을 섬기는 자리에 서는 걸 신앙의 의미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수치를 당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마지막 이 강의의 교훈을 따르면 우리가 낮아진다는 건 결코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남을 섬기는 위치에 서는 것이 결코 신앙의 추락도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성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 있거든 겸손하게 낮아지는 훈련을 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래야 아무리 높은 데 올라가도 실족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는 너무 서글프게도 전직 대통령을 두 명씩이나 감옥 보냈던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통령까지 했으면서도 감옥을 가야 했던 이유는 낮아지는 훈련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진 데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을 감옥에 보냈던 그 사람들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자기들도 몰라가고 자신들의 자식들조차 감옥 가는 걸 그 비극을 보고 참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훈련은 우리 생명을 지키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 나와 상관이 없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런 굴욕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의 사건은 결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 자체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마음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인간의 영혼을 씻는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영적으로 씻기는 것을 네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너는 깨끗하게 되지 못할 것이고 그럼 너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중생의 씻음을 받는 길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죄 씻음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의 폭발성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추하고 더럽고 실패한 인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 아무리 잘나고 성공하고 잘나가는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도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영혼의 발을 씻는 사건이 있어야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식한 승객대로 자기 발뿐 아니라 그 이왕 씻을 건 머리와 손도 씻겨달라고 온몸을 씻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밥 먹는 자리에서 온몸 씻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긴 한 겁니까?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베드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은 깨끗하니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목욕과 발 씻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말의 표면적인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온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아침에 목욕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남의 집에 초대를 받게 되면 가기 전에 반드시 목욕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목욕했지만 가는 동안 또 발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 집에 가서 또 발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 영적인 의미는 너희 속사람은 중생을 통해 이미 깨끗해졌다. 너는 깨끗해진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한 번 구속의 시선을 받은 자는 실수한다고 해도 그 구원의 효력 자체가 없어지는 아니란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할지라도 세상 살면서 발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매일매일 발을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아무리 구원 받은 사람도 실수하고 죄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회개해야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거 안 하면 주님과 관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마지막 강의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직접 종의 자세로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앉아 그들의 발을 씻으신 이유는 제자들 역시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당부입니다. 제자들 서로가 겸손과 성김으로 그런 존재가 되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걸 직접 가르치시기 위해 시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정신은 바로 예수님의 실천적인 겸손의 모습입니다. 우리들 하여금 주님의 그 겸손의 본을 보고 우리도 서로에게 구체적으로 겸손을 행하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 마지막 유언의 내용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바로 그런 존재다. 내가 주님이고 선생 맞다. 내가 주와 또 선생에 대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느라. 이게 주님의 유언입니다. 참된 겸손은 언제나 사랑으로 행하는 봉사 형태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천하고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행하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까? 바로 겸손히 이웃을 섬기는 희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도 우리 이웃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 마지막 강의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강의는 자기가 유식하다는 것을 떠벌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장난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도 잘 이해하지 못한 복잡한 용어만 늘어놓는 자기 기만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아무리 교만한 인간이라도 그 가르침을 외면할 수 없도록 땅에 무릎을 꿇고 더럽게 얼룩진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으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겸손의 단계까지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온몸으로 가르치신 예수님 마지막 강의는 우리를 향한 참된 사랑의 증거이고 참된 겸손의 본질입니다. 말만으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입술만의 사랑은 사랑으로 성립될 수 없습니다. 참된 사랑은 표현된 사랑이어야 합니다. 말로만 표현된 사랑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되고 나타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런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같이 될 수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남들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인생의 실패라 생각하고 교회에서조차 직분이 계급이 되어 남들에게 군림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보다 주님의 마지막 강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신앙을 자기 자랑을 위한 도구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머릿속에 쌓아둔 성경 지식이 자신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큰 만족을 얻고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남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스스로 종이 되겠다는 겸손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종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종이 아무리 잘난들 어찌 자기 주인보다 높거나 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의 진실된 구세주신 그분이 남의 발을 씻는 종이 되는데 여러분이 뭐가 잘났다고 남들이 왜 인정받아야 되고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되냐 말이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가장 낮은 자의 앞에서도 기꺼이 무릎 꿇으시는 용기가 진정 우리를 참된 행복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절대적인 겸손이 절대적인 사랑을 낳는 법입니다. 르완다가 내전으로 휩싸였을 때 미국에서 파송된 어뢰 선교사로 가서 목숨 걸고 사역했던 에나 워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가서 어뢰 선교센터를 지었더니 반란군이 10만 명 넘는 부상자를 보내와서 죽을 고생했습니다.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부상자를 치료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도에 앉아있는 8살쯤 돼 보이는 소녀를 봤습니다. 소녀는 더러운 담요를 끌어안고 혼자서 그 혼란한 병원에서 흥얼거리며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발걸음 멈추고 그 소녀를 지켜봤습니다. 소녀는 같은 노래만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소녀가 프랑스어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노래인지 가사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딱 들어보니까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누구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던 사람이 그녀를 쳐다본 겁니다. 소녀의 노래는 이런 노래였습니다. 예수 사랑을 하시는 말씀은 거룩한 말씀입니다. 소녀는 최근에 아버지, 엄마, 오빠, 언니가 모두 살해당하고 가족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소녀가 미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닥터 워너 선교사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시대적 비극의 회오리 속에서 희생을 당했지만 소녀의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은 주일학교에서 배운 예수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가르쳐준 예수님 사랑을 그녀가 지금 끌어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책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소녀가 끌어안고 있는 것은 담요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을지 모른다. 어느 성교사가 그 소녀의 찬양 속에서 시대적 아픔을 부양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희생을 본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테러가 벌어지고 있고 내전과 전쟁으로 희망을 잃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쟁터와 멀리 떨어져 사는 우리들 세상이라고 해서 결코 평화로운 것도 아닙니다. 부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의에서 가르쳐 주신 그 정신을 기억하십시오. 그 가르침의 의미를 진실로 깨닫는 자들이 되십시오. 무엇보다 그 가르침을 자기가 머물거는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서 실천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만 자꾸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겸손히 섬기는 성도, 그것이 원래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또 권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십시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주인으로부터 인정받을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인정할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것을 본받아서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자들이 되게 하려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이 마지막 강의를 진실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제자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